Next, Sona Kim will speak. "미국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니 25년이 약 25년 살았습니다. 시민권자고요.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양쪽 다리가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메디카를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메디칼 사무실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뭐 혈압도 올라가고 또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전부 영어로 오니까 너도 우리 한국에 가면 우리 마을에 가면은 말 잘 안 닿고 얘기를 모두 이웃에서 그래요. 그런데 여기 오니까 편지를 받으니까 뭐 그렇잖아요.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지만 자녀들한테 도움을 못 받을 때는 참 딱하시오. 먼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. 왜냐하면은 이걸 제때에 답변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 이 걱정이 먼저 앞서지요. 그래서 편지를 자녀들이 도와주지만 때론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이 편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게 되지요. 보시다시피 제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옮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. 그러던 중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소개로 민족학교 가주보건 리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서 2년 반 전서부터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 메디칼 모국어 뭡니까? 메디칼 언어 권리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동참해서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. 2년 반 전서부터 동참하여서 공공사회복지부 사무실과 또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. 그런데 민권법 6조에 의하면은 보장된 어느 권리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.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? 또 어떻게 하면은 보장된 권리인 모국어로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모터 members for speaking out.